회장님이시면서 아이리스 영화 감독님이신 양윤호 회장님과 이상우 감독님, 그리고 미모가 정말 너무 예쁘세요. 이태리 감독님을 토크 콘서트에 모시고 또 너무나 멋진 우리 이주승 배우님과 저는 영화인협회 전북지부 윤혜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주승 배우님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축사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상설 자동차 극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논밭에 이렇게 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전북지의 나을이 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 어쨌든 그 지역사회 보탬이 돼야 되고 지역에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특히 밤에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또 되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축하드리고요. 근데 또 작품이 제 거라 저도 이게 한 13년 된 거라 얼마나 와주실까. 저 안 와도 정말 이해한다 했거든요. 정말 안 오셔도 난 이해한다. 근데 또 많이 또 와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자동차에서 좀 즐거운 경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말 영화인협회 전북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십니다. 우리 전 전라북도의회 우리 오평근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그 자동차 극장이 첫 그 행사이어서 멋지게 축사를 하려고 낮에 축사를 길게 써왔는데 여기 와서 아무리 봐도 글씨가 안 보이네. 글씨가 안 보여서 그냥 마음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동 사는데 여기가 극과 극이거든요. 올 때 한 40분 걸렸는데 어쨌든 와서 보니까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정말 좋은 계절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자동차 극장을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정말 뜻깊고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세 분 감독님 또 이주승 배우님 정말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라북도 영화인협회가 이제 틀을 잡아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국제영화제에는 관심이 많았어도 영화인협회는 잘 몰랐는데 앞에 계신 나아리 회장님이 어떻게 부지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애를 쓰신지 저도 동화가 되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발려 뛰어드리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 전라북도 영화인협회가 정말 전북에 사랑받는 그런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도 자문위원이지만 밥값을 톡톡이 하는 그런 자문위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영화인협회가 2021년도에도 행사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뭐죠? 그 영화인 아카데미 또 노벨 바그 저기 영화제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 극장하고 또 아마 이대로 가면은 연말에 가면은 뜻깊은 송년의 밤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전주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아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들 오늘 행사 준비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평근 전 부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저희 협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산업범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 지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나리 회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 도지회장 나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여기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 담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문화의 힘, 오직 갖고 싶은 거는 그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의 힘은 정말 황금은 쪼개어 나누면 나눌수록 그 물질은 작아지지만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곳에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영화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정말 영화 한 편으로 이 가을을, 이 가을밤을 우리가 추억을 남겼다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 마음을 희망을 하면서 오늘 저희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에 저희가 주최주관한 게 아니고 함께 정말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한국영상자료원 이용감 주임님 비롯해서 그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뒤쪽에 계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영화의 고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 먼 길 오셨죠. 저희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양윤호 회장님과 이상우 사무총장님과 또 김태리 감독님 그리고 오늘 또 사회를 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정말 꽃미남 너무 멋진 배우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주승 제자 영화 배우와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정말 마지막으로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아리 회장님께 토닥토닥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자동차 극장 예술 총감독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심가희 아트넥트윅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지난번 영화제 때도 그랬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요 우리 라하리 회장님께 조금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평근 부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아카데미도 또 자동차 극장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네 우리 영화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윤호 감독님의 아이리스를 꼭 상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흘 의사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멋진 아이리스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우 사무총장님, 또 이태리 감독님, 이주승 배우님, 윤혜솜 부회장님,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전주의 그 영화가 본 고장인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좀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주인공은 이 자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이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전북지부 진짜 든든한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인연합회 전주시 지부 우리 이진호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전 세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까지 우리 대한민국 영화사는 근 1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영화가 그러면 흔히들 허리우드를 생각하고 그 다음 인도 발리우드를 생각하는데 이제는 코리우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전주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모두 다 우리 전주 시민의 높은 문화의식과 호응도의 신빙분박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극장에 카라반과 음료, 마스크 등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포레스트 카라반 김선기 대표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 정말 그 홍보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 대부분이 우리 김선기 대표님이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또 하네요. 예정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화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어요.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전주에 무한한 이 문화의 꽃이 피고 또 피고 굉장히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튼 오늘 즐겁게 보시고 또 많은 여기 배우분들, 감독님들, 여러 스태프분들 다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기 대표님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관심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축하 인사말 마치고요. 토크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영화배우 이지승 MC님, 네, 오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토크 콘서트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아이리스 양윤호 감독님과 이상호 감독님, 이태리 감독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한번 해볼까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승입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겼는데 잘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윤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윤호 감독님은 또 저랑 굉장히 친한 구성환 배우 형 과 같은 작품을 하셔가지고 바람의 파이트 출연해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고 왔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로 오랜만에 정말 어릴 때 추억이 많아서. 네, 양윤호 감독님은 아이리스, 그랑프리, 또 홀리데이, 바람의 파이터 등 수많은 영화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양윤호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감독님 연출하신 영화 아이리스가 또 토크 콘서트 끝나고 상영하게 되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보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얘기하면 이게 아이리스가 한 36개국 정도 수출됐거든요. 그 당시 36개국 수출되고 또 처음부터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영화까지 하겠다라고 기획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다행히 뭐 드라마는 뭐 시청률이 잘 나왔고, 또
그때 당시 또 특이한 게 KBS에서 방영을 하고 근데 KBS 그 방송 그 심의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OCN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돼서 KBS에서 방영이 끝나면 곧바로 OCN에서 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화 쪽에 쓰려고 썼던 장면들이 KBS에 안 들어간 게 이제 OCN 거는 들어가서 그 양쪽으로 제작하신 쪽에서는 양쪽으로 장사를 하신 거고 보니까 최고 시청률이 35.5%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OCN 건 빠진 거죠. 이건 KBS 시청률인 거고 이제 플러스 OCN이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수입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돈 준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네. 그 노래 한 곡 틀어주면 네. 굉장히 큰 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셨나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아, 돈 못 받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은 별로였던 걸로.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해 주신 이상우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상우 감독님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상임이사이기시도 하고 KTDS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 또 상임이사이기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 또 공정환경조성위원회 위원님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작품도 연출하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의상부터가 정말 그 예사롭지 않습니다. 멋지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영화감독이고요. 저도 사모를 보는 사람은 아니고 영화감독이고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아이리스 같은 좋은 작품 만드신 양윤호 감독님이 작품에 전념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방해하고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으로 봉사를 하시게 하고 이번에 또 한국 더 나아가서 영화의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봉사를 하시게끔 한 장본인이기도 해서 마음 한쪽으로는 굉장히 좀 양윤호 감독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호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밤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늘이 이 음력으로 9월 초하로 9월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이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고 지금 오늘 밤 이 하늘에서 아까 노을도 보고 우리끼리 너무 하늘이 이쁘다는 소리 했는데 정말 가을이 쏟아지는 것 같고 더더욱이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주님의 축복이 한없이 내리는 장소에 터를 잡으셔서 지금 자동차 안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이렇게 좋은 행사 또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적인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중앙에서 허리가 숙여질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신 우리 전북 도지회 지부의 여러분들 더욱이 또 이끌어주시는 나아리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모쪼록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호 감독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태리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리 감독님은 유현목, 그를 기억하다, 필름으로 디지털을 읽다, 의리적 구토, 그 후 100년의 구투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셨는데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제 소개를 하시면서 작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영화 학도로 활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 이제 역사 쪽으로 관련된 영화들을 주로 극영화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기록 삼아 찍었던 케이스고요. 옆에 계신 양윤호 감독님의 제 1번 지도 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학 박사를 받았던 1번 제자이자 감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고즈넉한 분위기에 또 이렇게 문학적인 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 또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좋은 나아리 회장님의 이런 또 발상도 있었기 때문이며
또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주에 굉장히 복이 많은 지역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고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좀 뜻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배우 맡으세요. 네, 잠시 후 상영하는 양희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아이리스에서 또 양희호 감독님이 또 연출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한 작품 중에 그 전에 아랍에서 그 감독 그 사인하라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키스 장면을 삭제해도 되느냐. 근데 이게 아이리스가 아니고 바람의 파이터였어요. 그 바람의 파이터도 한 30 비슷합니다. 아이리스하고 거의 35개국 6개국 수출이었는데 아이리스 때는 그게 없었어요. 분명히 아랍에도 수출을 했는데 그 기억나는 게 그때 저희가 방영을 하면 저기 청와대도 가고 국정원 통해서 바로 북한도 갔었거든요. 거의 그날 방송분이 그래서 아마 그 북한 첩보원이 좀 멋있었나 봐요. 북한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갔고 원래 그 여기 김승원 씨, 김승우 씨가 한 게 이제 북한 첩보원인데 저희 계획에는 한 7부에서 9부 사이에 죽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승원 씨가 한 7부 정도에 죽고 김승우가 이제 9부쯤에 죽고 그다음에 정준호 배우가 한 15부에 죽고 그럼 마지막 남는 게 이제 이병헌 김태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19부 아니면 20부다. 이제 요게 기본 큰 틀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승우가 이제 앞에 이제 저희가 8부까지를 찍었는데 안 죽었어요. 둘 다. 둘 다 안 죽고. 막상 방송이 되니까 이 북한 첩보원들이 또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김승우가 방송을 보고 김소연보다 나를 먼저 죽여달라. 나를 꼭 먼저 죽여달라 해서 이거 또 다시 김승우가 이제 먼저 죽는 그러면은 늦어졌지만 한 9부쯤에 김승우가 죽는 걸로 이랬는데 이제 또 방송이 되면서 김승우 인기가 또 확확 올라갔어요. 그게 못 죽였어요. 그래서 김소연도 못 죽이고 그다음 이제 15부에 그러면 둘은 못 죽였지만 그러면 북한은 살리고 이제 정준호가 이제 맨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주시오 해서 오케이 그러면 정준호는 15부에 꼭 죽여야겠다. 했는데 또 못 죽였어요. 못 죽인 게 그 정준호가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 조금 방심했어요. 그 뭐냐면 살도 좀 쪘고 쪘고 이 방심을 했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살을 빼기 시작하고 이제 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쯤에는 이제 그 배우들은 잘 드라마에서 죽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쯤에는 되게 멋지게 돼버렸어. 그래서 죽이되 멋있게 죽여달라. 그게 또 쉬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늦춰지고 해가지고 18부인가 정준호가 겨우 죽었을 거예요. 어렵게 죽였어요. 네. 근데 다 살면 안 돼요? 꼭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들은 되게 죽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멋있게. 20부 마지막에서도 이병헌은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 작가나 감독 측에서는 김태희 역할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병헌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시즌2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병헌인 살아남아라 이거고 이병헌은 반드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안 죽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한 두 달 싸움했어요. 두 달 싸움하다가 결국은 이병헌이 죽기로. 둘 죽고 끝났죠.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봐서.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양윤호 감독님 올해 대종상 영화제를 준비하시면서 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국민 심사위원단을 모집하셨잖아요. 그 깊은 뜻이 있을까요? 지금 많은 영화제가 있고 또 그 영화제의 권위는 일단 제일 큰 게 심사거든요. 뭐 아무리 뭐 예산이 없고 행사는 작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그건 그 영화제의 권위가 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종상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인 협회 이런 부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잘하면 누군가는 못하고 이게 이 굴곡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시 굉장히 신용을 회복을 해야 되고, 원래 대중상이 이제 국민의 영화제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제 돌려줘야 된다. 최소한의 이 의무는 하고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처럼 한 만 명의 그 이 심사위원단이에요. 그 신인, 조연, 주연, 이제 남녀 그 여섯 개 부분에 이 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 명이 타고 다 뽑는 건 아니고 그 만 명 국민 심사단이 50%,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이 이제 50%. 그래서 일단 저희 모토가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고 영화인이 하자라는 모토라,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국민 심사단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그 국민 심사단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와, 우리 멋진 감독님을 진짜 전북에서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네, 또 이상우 감독님은 또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등 폭넓게 활동하셨는데,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뭐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저는 그 영화, 아,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감독이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마지막이 되는 날까지 영화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나 또 커머셜 쪽이나 시트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르를 했었던 거는 영화를 하기 위한 발버둥이고 그런 이유였었고요. 지금은 뭐 장르의 그 장벽이라든가 벽이 이렇게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방송이나 영화가 카메라부터가 쓰는 카메라부터가 틀렸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게, 요즘은 뭐 장비 자체가 이제 다 통일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방송 장비들이 영화 장비들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말 이제 그 제가 좋은 대본만 만들면 제가 원하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 세상을 꿈꾸면서 계속 이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 뭐 재미있었던 일은 너무 많죠. 그 현장이라는 곳은 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고, 정말 그 모든 영화가 아까 이제 우리 안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냐면, 그 영화 감독이 얼마나 참 처절합니까? 사람을 죽여야, 그 죽이는 것도 언제, 누구를, 어떻게 죽여야 대중들한테 홍보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것을 계속 순간순간, 매 순간 현장에 앉아있는 감독들은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나옵니다. 한 컷을 찍고 나면 그 컷을 OK를 할 것이냐, NG를 낼 것이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계속 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고독한 직업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요즘 현장은 그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해지고 딱 짜여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들 합니다. 요즘 현장은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은 없는데, 이제 소위 노조가 결성이 돼서 노동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화를 하던 시절에는 영화 촬영이 잡힌 날은 무조건 새벽에 집에서 4시 반, 5시에 나오고 6시 집합을 해서 새벽밥을 먹고 밤을 꼬박 새고 장비를 다시 다 반납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그런 스케줄의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도 돌아보면 영화가 좋기 때문에,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하다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영화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좀 재미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은,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그 이제 일본 분들한테서 영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현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들은 그 영화의 원어적인 언어를 일본어로 변형시킨 그런 언어들로 영화 현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를 돋부라고 탑에 TOP 탑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 돋부 그러는 그래서 돋부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드는 이제 끝나는 지점을 겟지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 혼자 나오는 그러니까 단독 샷을 히도리 샷, 두 사람이 나오면 후다리 샷, 셋이 나오면 삼방 뭐 이런 말들을 쓰고 그러니까 소위 뭐 이제 오버 더 숄더 샷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일본 말로 나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현장을 갔더니 감독님께서 촬영 감독님한테 돋부의 후다리에서 겟지의 히도리마이 뭐 지금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투샷에서 줌으로 밀어서 엔드에는 완샷을 잡아달라 이런 말인데 이제 그 시절에 연출부로 처음 입문을 해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알아듣느냐가 아,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건 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시절에 제 친구의 얘기인데 절대 이상우 감독이 그러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금곡이라는 능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면 귀기 영화죠.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귀신 영화라는 걸 촬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강행군을 하게 되냐면 귀신이 언제 나오죠? 밤에 나오죠. 네네. 밤에는 무조건 밤을 셉니다. 그러면 밤을 새고 낮에는 쉬게 해주느냐? 낮에는 실내로 돌아가서 들창을 막고 또 밤을 만들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없이 계속 3, 4일을 찍어대는 그런 강행군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자 이제 현장의 스태프들은 다 올라가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연기자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올라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능 관리실에 겨울이었었기 때문에 추운 날이라 한 100여 명이 되는 연기자분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내가 언제 뽑힐까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감독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용어가 일본 말로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턴트맨, 지금 얘기하면 스턴트맨인데 그 시절에는 일본 말로 스턴트맨을 가에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에다마 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막 재주를 얻고 밤에 펄떡펄떡 날아다니는데 그 대역을 하는 스턴트맨을 일본 말로 그때는 가에다마라고 그랬어요. 감독님께서 어이 막둥이 예 가서 가에다마 오라고 그래. 들었을 때 예! 예! 가에다마! 그러고서 뒤도 안 돌아다보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한 200여 메타를 내려봐야 그 이제 배우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에 도달하는데 예, 그 뛰어내려오면서 그 친구는 계속 가에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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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배우들이 모여있는 대기실 문을 팡 여니까 어땠겠어요? 모든 배우들이 아 이제 내가 뽑히나? 해서 그 친구를 다 주시하게 됐습니다. 마치 누구요? 나요? 이런 모습으로 다 쳐다보게 됐겠죠. 그 순간 이 친구가 그렇게 되뇌이고 내려왔던 가에다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눈을 껌뻑이 된 이 친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가만히 보다가 가다마이 나오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나왔겠습니까? 어떤 노 배우분께서 한복을 입고 계시다가 장복을 입고 일어나면서 나 집에 간다 이 새끼야 그러고 가셨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일로 있습니다. 예. 아, 네. 우리 그 이태리 감독님은 저는 그 남원에서도 오셨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셔가지고 저는 배우님이 오신 줄 알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제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 배우는 한 적은 없으세요? 사실 전주가 저하고 조금 잘 되돌아보니까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연기자 출신입니다. 예, 제가 어쩐지요. 드라마 궁이라는 걸로 이제 데뷔를 해서 네. 2005년도에 방송을 시작으로 연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첫 촬영이 여기 경기전이라고 그 이제 네.
한옥마을에 자주 머물면서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서 궁첩 촬영했어요, 궁첩 촬영했어요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윤은혜 씨 양옆에 따라다니는 궁궐에 궁녀 중에 박나인이라고 좀 못된 아이로 나왔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의 예, 기억이 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마마님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윤은혜는 막 이렇게 말 타고 또 도망다니면 또 마마님 이러고 겨울 내내 뛰어다녔거든요. 구두 신고. 근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뭐 달리 오늘은 사실은 그런 그 오늘 아이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라 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또 제가 연기를 하던 시절에 아이리스와 경쟁이 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네, 같은 시간대 또 비슷한 컨셉에 그때도 국정원 얘기가 있었던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캐스팅이 돼서 첫 촬영을 하고 그때 당시 주인공이 이준기 씨였고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었는데 첫 촬영을 하다가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미끄러져서 촬영을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고 접고 이제 너무 속상해서 사실 그때 아이리스도 안 봤거든요. 예, 경쟁 드라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죠 아이리스가.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스승과 제자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게 되니까는 그래도 한번 예습을 하고 가야지 하고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그 OTT나 이런 쪽에서 아이리스 영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볼 순 없더라고요. 드라마는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 꼭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무튼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사실은 2005년에 연기를 처음 해야겠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보조 출연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궁을 처음에 보조 출연자로 출연해서 그때 저는 이제 학생들 이제 주지훈 선배님이랑 같은 반 이렇게 학생으로 계속 이렇게 나왔던 보조 출연자였어요. 대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계속 웃거나 뭐 쳐다보거나 이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양민호 감독님은 또 한국 영화와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뭐 정말 가장 좋아하는 영화 추천해 주신 영화나 혹시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뭐 차기작에 대한 뭐 살짝의 스포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혹시 또 기회가 없을까 봐 아이리스 얘기를 잠깐 먼저 해 드릴게요. 그 어차피 보실 거기 때문에 아이리스를 이해하실 때 제일 쉬운 거는 그 영화 슈리입니다. 2000년 그 강재유 감독님이 찍었던 그 영화 슈리가 사실상 아이리스 모태예요. 근데 2000년에 이게 남북 공작원의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컨셉 자체가 이제 영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이 걸렸고 그 9년이 걸리는 동안 이제 강재희 감독님도 떠났고 이제 수없이 이제 바뀌고 해가지고 드라마로 이제 나오게 돼서 이 아이리스를 보실 때 큰 틀로는 아, 그 슈리처럼 그 남북 그 남녀 첩보전이라고 보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저희가 인류의 촬영 편집을 다 끝나고 그 방송을 내보내기 한 3주 전쯤에 이제 시사를 했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최양규 작가가 그때 정말 잘 나가는 작가 최고의 작가죠.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망했다. 이거 어떻게 보냐. 어지러워서 못 본다.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 스타일을 잡는데 되게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할 수 있는 그 카메라 워크에 대한 그 상식에서 좀 아이리스는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최양규 작가가 본인이 쓴 글을 갖고 한 건데 이 안방에서 이거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어지러운 영상을 안방에서는 답이 없다 해서 망했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아 망했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한 3주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이미 앞에서 망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고수해서 갈 것인가 망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스타일을 다시 바꿀 것인가인데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 거의 10개월을 촬영
전체 촬영 기간이 한 10개월, 12개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을 촬영하고 3, 4개월 만에 스타일을 잡고 간 건데 그걸 바꾸기에는 그래서 뭐 망해도 할 수 없다. 그 어차피 한 이 정도 스타일은 한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살짝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아마 첫 보고 액션이 나와서 그런지 좀 시청률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은. 근데 당시로서는 드라마하고는 제가 원래 영화했던 사람이고 제가 받은 주문이 제작자한테 받은 주문이 영화처럼 찍어달라는 주문이었어요. 드라마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영화처럼 찍어달라는 주문이어서 저는 좀 편했고 쉬웠는데 막판까지 좀 힘들었어요. 그 스타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이 성공을 한 거고 제가 조금 어릴 때 철이 없었다 한 게 제가 천만 관객 못 해봤어요. 천만 관객 못 해봤는데 제가 리베라메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한국 영화 제일 블록버스터 제작비였고 그 다음이 이 4년후의 바람의 파이터가 또 한국 영화 최대 제작비에 1, 2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의 파이터의 경우는 여름 극장에선 성공을 했고 오히려 수출이 잘 됐어요. 수출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도 뭐 그때는 어렵게 이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른 그 드라마 감독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도 그런 예산 주고 하라 그러면 잘했을 거다, 대박 냈을 거다. 근데 그 말도 맞죠. 사실 드라마 감독이든 영화 감독이든 그 좋은 작품 하나를 하려고 평생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운이 맞아야 한 작품이 겨우 성공을 하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단막극을 한번 했고 연습을 한 적은 있지만 본 드라마를 한건 이게 처음인데 첫 작품에 성공을 한 경우라 되게 좀 운이 좋았는데 저 그때 당시 시청률이면 영화를 치면 천만 충분히 넘는 건데 네. 그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는 체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끝나고 나서야 아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은 내년에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우 감독님도 한번 네, 한 말씀 좀 주세요.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양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 아이리스가 이 한국 영상 시장에 끼친 영향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리스를 기점으로 영화 감독님들이 소위 드라마 방송 쪽에 많이 진출을 하셨고 요즘은 뭐 OTT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오징어 게임 도 그렇고 많은 시리즈물에 히트를 내는 감독군을 보면 영화 감독님들이 진출하셔서 연출을 하는 작품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방송 쪽이 소위 로케이션, 야외 촬영이라는 것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뭐 방송은 예전에 그보다 더 예전에는 스타디오에서 소위 1, 2, 3라는 카메라 세대 놓고 1, 2, 3로 찍어서 찍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소위 야외 촬영 로케이션을 나오면 그 TV 연출을 하시던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인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까 우리 지금 훌륭하신 배우가 되신 배우님께서 보조 출연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보조 출연자 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될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하던 많은 감독님들이 방송 시장 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서로 장르가 소통이 되는 상황도 생겼고 지금은 뭐 방송 쪽의 감독님들도 그리고 아까 뭐 두리안 감독님이 나한테 그런 예산이나 뭐 장비를 줬으면 나도 그거 못 만들었겠냐?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주라기 팡. 그야말로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같이 영화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딱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돈 저거 얼마나 쓴 거야? 돈 다 바른 거 아니야? 나도 저 돈만 좀 내가 저거 못 만들겠어? 그러고 떠들고 잔뜩 술에 취해서 와서 집에서 쓰러져서 잠들기 전에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한테 과연 저런 돈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저런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런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저는 그런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두둥놈을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스케일 크게 찍느냐, 아니면 술집에 나가는 그 당시에 우리 누나들을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옷을 더 잘 입히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을까. 그런 사고의 폭이 닫혀져 있었을 겁니다. 영화감독으로서의 상상력이 그만큼 죽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였던 것 같고, 이제는 정말 후배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부러운 거는 우리 후배들이 지금 세계 영화 시장을 선도하고 그러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영화적인 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 후배들이 상상을 못한다든지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꼭 한 작품 정도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바람은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그런 가족들이 같이 보고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 활동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꿈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되겠어? 저도 관심이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돼서 조금 와서 이제 뵙기도 하고 또 상황을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시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의 시작이. 그런 상상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영화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약이죠, 전주는. 정말 이곳에서 영화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고 허리 숙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우리 이태리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뭔가 굉장히 전형적인 인터뷰 스타일에 저희가 이 사실은 이런 틀을 좀 깨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시고 또 이런 격식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깨보세요, 그냥. 그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뭐 주어진다면 이런 영화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은 양 감독님은 천만 영화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다고 하시지만 젊은 시절 첫 장편 영화를 가지고 깐느에 가셨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작도 하시고 이제 물론 공동 제작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돈을 대셔가지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억 단위였던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때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가 그 한 채값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찍으셨을 때 뭐 한국에서는 뒤집혀졌죠. 뭐 한국에서 깐느를 가는 영화를 유리라는 이제
뭐 굉장히 예술 영화이자 또 그때 당시 그 영화 때문에 박신양 선배님이 이제 데뷔를 했던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걸로 이렇게 재미를 보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명성도 생기시고 지금 이제 상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예술성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위에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영화를 찍지 말았어야 했어. 그 대신 한약아파트를 샀어야 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혹시라도 돈이 생긴다면 무모하게 영화에 다 쏟아붓기보다는 정말 어떤 것이 더 가치 판단이 맞는지 좀 판단을 해보면서 돈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글로벌이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문턱들과 경계들이 작아지고 또 문화 자체도 영화, 연극, 뭐 모든 매체, 플랫폼들 이것들이 모두 지금 다 크로스오버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의 딱 한 가지의 요인은 문화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핵심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TV로 보는 영화 혹은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 이것들이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나라 것들도 많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홍보 효과를 내고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또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핵심에 저는 사실 양 감독님을 찬양하러 오진 않았지만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가끔 넷플릭스 영화를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수리남도 그렇고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다 이것들이 통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영화 감독분들이시지만 영화 감독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호흡이 드라마 호흡에 맞을 수 있게끔 가는 가장 기반을 맞았던 그게 바로 십몇 년 전에 양 감독님이 아이리스를 통해서 시도를 하셨고 심지어 그때는 국영방송 이제 KBS에서 방영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들이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 몇 개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나라로 이렇게 팔려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류의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심에 있는 영화를 오늘 밤에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엔 제가 보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그 감독님을 스승으로 이렇게 제가 맞이하고서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아까 바람 파이터는 그 심의에서 키스 장면 중동에서 감독 사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기억하는데 아이리스 경우는 구미 쪽에서 레터가 많이 왔었어요. 그 개인적으로도 레터가 오고 근데 제가 영어로 답장하기가 좀 싫어서 답장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인연이 되진 않았지만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상영이 8시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양윤호 감독님 이제 감독님으로 말고요. 우리 영화인협회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우리 토크를 좀 마치고 영화 상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깐느를 가고 저는 또 그 해외 촬영 전문가입니다. 제가 조감독을 할 때 그 이 해외 촬영을 실패를 하면서 이 해외 촬영이 실패를 하면 이 단순히 그 촬영 실패가 아니고 나라 간의 이 국민 간의 이 굉장한 민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 외교로도 이 촬영 그 해외 로케이션 실패는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제가 그 큰 실패를 제가 조감독 때 맛을 봐서 이 해외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해외 촬영이 이제 선수에 속하는데 그때 외국 가서 제일 부러운 게 이제 동유럽이든 어디든 이제 음악이나 공연을 저녁이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참 다양하세요. 특히 나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언제면 저렇게 될까? 사실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였지 나이 드는 사람이 보는 영화가 아닌데 근데 저희도 지금 거의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 영화 한 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가족과 친구와 또 이게 이 젊은 사람 말에 이게 아니라 충분히 다양한 작품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 시대가 왔고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게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오손도손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 또한 정말 주민이나 이렇게 그 오히려 도민하고 시민하고 더 그 호흡하기 좋은 자리 아닌가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계속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양현호 감독님께 저희가 그 공로상 세 분 수여가 있습니다. 공로상 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상 받으실 분은요, 우리 유기현 부회장님, 그리고 최한성 대회협력위원님, 우리 주채연 전주영화인협회 부회장님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유기현 부회장님, 공로상 귀하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의 발전에 앞장서 큰 공을 세웠기에 감사를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진. 공로상 주채연, 귀하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의 발전에 앞장서 큰 공을 세웠기에 감사를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나가시고요.